자, 능력님 치는 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지금 약간 길어가지고 약간 지루할 수도 있어. 선생님 이제 얼굴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데, 아, 얼굴은 촬영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 앞에 빼놓고 자,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자, 한지 커리어스 페이퍼. 우리 한지에 대한 얘기지? 얘기 자체는 간단하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뭐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문법이나 그다음에 문장 순서 있지? 빈칸도 나올 만한 거 많지는 않아요, 이것도. 그다음에 내용일치 이런 거, 요 정도 위주로 공부하면 될것 같아. 자, 시작해 봅시다. 자, until 1966, 1966년까지 no one knew. 아무도 알지 못했다. 뭐라는 것을 더 무구정광 대다란 이경 이 얘가 주어지. 그 다음에 뒤에는 동격으로 수식이요. The world's oldest printed document in 즉 세계의 가장 오래된 인쇄된 문서인 요 대다란 이경 이 레이가 놓여 있다. 놓여 있었다는 걸 inside a container, 어떤 용기 안에, at 불국사 temple, 불국사에 있는, in 경주, Korea, 한국의 경주에. 여기까지 뭐 특별한 건 없고, printed가 인쇄된 에서 pp로 뒤에 있는 documented 수식한 거고, ed가 돼야 되고, 인쇄된이니까. 그 다음에 레이가 원래 놓여있다 해서 원형이 라이야. 요거의 과거형이야, 레이가. 놓여있었다. 틀리게 낼 때는 아마 요렇게 낼 거야. 이건 노타란 뜻이야. 놓여 있다가 아니라. 요건 안 돼. 자, 다음. Expert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전치사 호치수식이지? 전문가들이 were shocked. 충격받았다. 비동사 PP, ED. 수동태지? 어법 기억하고. 틀리게 낼땐 shocking으로 낼 거야. 자, 뭐라는 것에 충격받은 거야? A document. 그 문서가 자 우치스 들어왔어 PP 다시 여기 printed more than 1200 years ago 여기까지네 1200년 전그 이상 전에 이 뭐든 인쇄된 그 서류가 이거 주어야 could be still be around 아직도 여전히 있다는 것에 아직도 여전히 멀쩡히 있다는 것에 이 세계 전문가들이 놀랬다는 거지. 자, they were even more surprised. 자, 그 전문가들은, 전문가야. even more surprised. 훨씬 더 놀랐다. 이것도 감정문사로 수동이야. PP 기억해야 돼. 언제? The paper was removed. 종이가 was removed. 꺼내졌을 때, remove가 원래 이제 이동시키다는데, 이동되었다라는 거는 꺼냈다니까. 여기서는 수동태 기억하면 돼. be removed. 자, from the container. 그 용기로부터. 꺼내져서 딱 꺼내고 더 넣었다는 거야. 자, although document was printed. 그 문서가 was printed. 인쇄되었을지라도 before 751C. 서기 1751년 전에. It was still. 그것은 여전히 있었다. 이 비동사 있다야. In perfect condition. 완벽한 상태. 완벽한 상태에 있었다. 자, although를 낼 때는 이 뒤가 문장이니까, 부사절이니까, 접사가 맞지. 전치사는 틀리지. 틀리게 낼때 despite 정도 되겠지, 그지? 이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아까 여기 even more에서 even 아까 설명 안 했는데,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쓰는 게 even이지. 우리말로 훨씬. still, far, lot. much. 또 비슷한 뜻이지, 그럼.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그다음 문장으로. 만약에 이제 여기서 문장의 위치가 나오면 although부터 이것도 문장의 위치가 나올 수 있어. 왜냐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놀라겠다 했는데 그 놀란 사실이 이거거든. 훨씬 더 놀랐다 할 때, 요 사실. 그래서 이거 문장의 위치도 좀 알고 있고. 자, 그다음에 this discovery proved. 이 발견은 증명했다. 뭐라는 걸?
The paper making technology. 종이 만드는 기술이 of the United, 자, Unified Silla Kingdom era. 통일 신라 시대. 이게 의지. 기술이 was more advanced. 훨씬 더 발달되어 있다는 거. 설명했다. 뭐보다 than that of either Japan or China. 여기가 either A or B가 A 또는 B잖아.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의 그것보다 더 발달되어 있었다는 걸 증명했다. 이렇게 되지? 여기 그것이 누굴까? 이거 기술이야, technology. 그것도 어법을 알고 있어. 틀릴 때는 아마 더 우주를낼 거야. 그럼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비교급하고 수동태 있지? 발전돼 있었다 해서 be plus advanced 수동태 같이 기억하고 자 both of which 여기에 위치의 선행사는 이 두 나라야 두 나라 이 두 나라의 둘 다 also had 또한 가지고 있었대 highly developed paper making technology 매우 발달된 종이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 어리지? 헤드에 자 요 문제도 이 문법이 되게 중요한데 뭐 영작에서도 중요하고 실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저 전체 부분이 여기 위치를 아마 댐으로 내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end를 쓰면 또 댐이 맞아. 이 관계대명사는 대명사하고 접수할 동시에 하니까 여기 위치는 지금 이 end하고 댐을 동시에 해서 하나로 이제 위치를 쓴 거고 이걸 분리하면 end 댐이 되거든. 자 틀리긴 할 때 일반적으로 댐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end가 혹시나 있으면 댐이 맞는 거야. 자, how could this paper last? 자, 어떻게 이 종이가 지속될 수 있을까? For more than 1,000 years, 10년 이상 동안, 1,000년 이상, without breaking down, without ing가 범하지 않고 breakdown은 분해되다야 또는 becoming damaged, 데미지 손상당하지 않고. 멈하지 않고가 아까 without ing라고 했잖아. 여기 ing가 두 개 병렬로. 문법 알고 있어야지, 여기랑. 그 다음에 damaging이 아니라 손상을 받는 거니까 태도 수동이야. damaged. 자, 여기까지. The secret lies, 그 비밀은 놓여있다. 예, 틀릴 때 아마 레이스로 낼 거야. 이건 노타야. 놓여있다. 이렇게 써야 돼. In Hanji's amazing physical properties. 간지의 아주 놀라운 물리적인 특성에 달려있다. 놀라운 할 때 amazing이 맞지. 놀라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이 피지컬이고 얘는 특성, 속성이야. 간지에 아주 놀라운 물리적인 속성에 있다.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얘 선생님 여기 핵심어라고 써놓은 건 이거 왜 그랬냐면 이 글의 핵심어가 아니라 요 다음 글에 핵심어가 아니라 요 다음 글에 뭐냐면 거의 주제에 해당하는 거야. 다음 글의 주제는 한지의 놀라운 물리적인 속성이야. 자, 알았지? 여기 핵심어가 아니야? 자, 뒤로 넘어가 볼게. 여기 각이야, 요쪽에. 한지의 놀라운 속성, 여기. 다시 한번 뭐라고? 한지의 놀라운 속성이다. 주제가. 자, 해볼게. 한지는 is traditionally made. 전통적으로 만들어진다. 그지? 자, 수동태 기억해야지. is made. From the bark, 그 껍질로 of the mulberry tree, 당나무의, 우리말로는 당나무야. Through a number of complex processes, a number of 많은이지? 그러니까 많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 the tree bark, 그 나무 껍질이 is made, 만들어진다. 여기도 수동, into가 우리말로 로요. into가 paper니까 종이로 만들어진다. 자, the idea가 관계대명사로 종이 수식해야지. 여기까지네. That is durable. 뭐한? 튼튼한. And 그리고 hard tear. 찢기 뭐한? 어려운. 이렇게. 이게 튼튼한. 튼튼한. 그 다음에 이게 어려운이고 이게 찢기에. 요 문장부터 요까지도 영작으로 좀 괜찮은 부분이지? 여기도 좀 영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쭉 시작해서 요까지. 영작으로 괜찮은 것 같아. durable은 이제 어휘로 알고 있어야 되고. 네, 튼튼한 오래가는 이란 뜻이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건 역접이지 However 이런 것도 같은 표현이야 However 그러나 Western paper 서양의 종이는 자 우체수시 들어갑니다 어떤 종이 Which is made from pulp 펄프로 만들어진 이렇게 되지
이때 be made from 뭐뭐로 만들어진이고 이거 which하고 is를 생략해도 그냥 made만 pp를 써서 이렇게 저기 뭐야 수식해도 돼? 둘다 맞는 표현이야. 이 which를 대수로 바꾸면 안 되지. 콤마 뒤에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개수전용법으로 that은 절대 못 쓴다. 자 이렇게 만든 그 서양의 종이가 begins to fall apart. 분해되기 시작한다. fall apart. 분해되기 시작한다. 이 시작한다의 주어가 얘지? 웨스턴 페이퍼. 여기 콤마 있다 해가지고 여기를 beginning이라고 하면 안 돼. 그거 조심하라고 선생님 여기다 어법이라고 써놓은 게요. beginning 안 돼. 자, 그리고 becomes unusable.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때 된다랑 여기 begins랑 서로 뭐야? 병렬이지? s 붙어야 되고 unusable이야. 어휘로. usable, un만 빼면 usable로 나오면 안 되지? 자, after 100 years, 100년 후에. 자, it is easy. 자, 쉽다. 이거 가져오고, 여기 진주에. 이해하는 것은, 뭐라는 걸? Why Koreans created the old saying? 왜 한국인들이 만들었는지를, old saying 우리말로는 속담이지. 격언, 이런 거. 자, 격언을 뭐에 대한? 한지에 대한. 한지에 대한. 자, 그 격언이 뭐야? 종이는 지속된다. 1000년 동안. 반면에 비단은 지속된다. 500년 동안. 됐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뭐 한지의 물리적인 특성이 굉장히 튼튼하고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종이가 굉장히 한지가 그만큼 튼튼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래 가고. 자, in addition to lasting. 뭐뭐 이외에야. 요 저기 in addition to랑 비슷한 게 besides야. 요거랑 좀 비슷해. last가 지속되다고. a long time 오랫동안이지. 근데 여기에 전치사야 여기가. 그래서 ing가 붙어야 돼서 어법을 알고 있으라고 쓰는 게요. 자, 그 오랜 시간 지속되는 거 이외에 한지는 유지한다고 keep and sound니까 열과 소리를 유지시킨대. 그다음에 but 그러나 허락은 한대. 여기 keep s가 붙고 allow s가 붙으면 병렬이니까 약속에 s가 붙어야 돼. 자, allow 목적어 to 부동사지 선생님한테 겁나 배운 공기가 흐르도록 그것을 통과해서 여기 한지지. 통과해서 한지는 그 공기가 흐르거든. 여기까지. The paper also. 그 종이는 또한 흡수한대. 물과 뭐를? 잉크를. 아주 잘. 그래서 there is no bleeding. 이게 이제 번짐인데 번짐이 없다. 여기에 이제 한지의 놀라운 속성이 나온 거지? 속성이 몇 개가 나와 있지, 그지? 오래 간다는 거. 되게 오래 간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여기 뭐라 그랬냐면 열과 소리를 뭐 해준다고? 잘뭐 해준다. 유지시켜준다는 거. 공기가 잘 흐르게 한다는 거. 물과 잉크를 흡수한다는 그런 게 한지의 놀라운 속성 여러 개가 나와 있지. 그 정도 정리하면 돼. 그래야 현상 어색한 거 나오면 바로 맞을 수 있잖아. 한지의 속성이 아닌 거면 뭐 그게 답이 되겠지. 자, 그다음에 크기가 잠깐만. 자, 봅시다. 자, because of Hanji's characteristics. 자, 한지의 그 특징 때문에 아까 한지의 특징이 있었지? because of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 뒤에 문장이 아니고 명사만 있으니까 of가 있어야 돼. 빼면 틀리지? 자, 한국인들은 Koreans could see only in that. it was more than just something to write on. 한국인들은 알수 있었다. 초기에. 이 어는 계속이야, 쭉. 데디아를 알수 있었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한지가 was more than just something. 그 어떤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쓸 어떤 것, 이런 거. 쓸 어떤 거. 여기 언이 있어야 돼. 왜냐면 이제 쓸 것이라는 뜻인데, 쓸것그 이상이었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쓰는 건 여기 종이는 위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언이 들어가야 돼. 꼭 기억해야 돼. 알았지? 여보, 영작도 괜찮지,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영작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여기도 영작으로 같이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since ancient times. 자, 아주 고대 이후로 they have glued. 그 한국인들은 뭐 했다? 붙였다. 여기 since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완료야. 시제 조심해야 돼. 이 종이를. 그럼 to가 L 거 아니야. 그럼 벽에, 그 다음에 문틀에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되잖아. 누구의 바닥이야? Of their homes.
그들의 집의 바닥에 붙였대. 옛날에 진짜 한지로 저기 바닥 붙였거든. 장판 없을 때. 자, 다음에 Koreans, 한국인들은 have also used it, 그것을 또한 사용해왔다. To make, 만들기 위해. 이거 뭐 하기 위해요? 이? Furniture, 가구와 랜턴 등과 웨딩 액세서리, 결혼 액세서리와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자, duty is durability. 그것의 튼튼함 때문에, 이게 때문에지. 야, 이게 because of랑 똑같은 뜻이야, 이거랑. 같어, 이거랑, 이거랑. 그 튼튼함 때문에 이건 어휘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 자리에 들어가는 어휘. 튼튼함 때문에 한지 was even used. 한지는 심지어 사용되었다. 태가 수동이지? 자, 한지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전쟁에서. 이건 문장이 위치요. 문장은 위치도 낼 수 있어요. 그럼 뒤에 이제 전쟁이 나올 거 아니야. 뒤에 back then, 그때, 그 당시에 people, 사람들은 would put 쌓곤 했대, 놓곤 했대. 많은 층들을 한지의, 이렇게 되지. 함께. 즉, 이게 한지의 층인데 레이어가 이걸 놨다라는 건 쌓았다는 거야. To make. 만들기 위해. Suit of armor가 우리말로 저기야, 갑옷. Suit of armor. 갑옷. 갑옷을 만들기 위해. 자, this armor. 이 갑옷은, 저 후치수 들어갔지? 지갑이라고 불리는, 해서. 얘도 불리는 해서 PPG 어법을 알고 있고. Was tough enough. 충분히 튼튼했다. 이 tough가 튼튼하냐. 자, enough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형용사보다 항상 어디에서 이렇게 뒤에 와서 거꾸로 쓰지가 않은 게 충분히 튼튼한. 여기는 어순 알고 있어야 돼. To stop arrows. 그, 뭐지? 화살을 막을 만큼. enough 뒤에 to 부정사는 항상 만큼이다. 해석이. 이렇게. 충분히 튼튼했다. 자, 됐지? 자, with so many uses. 자, 아주 많은 용도로. with가 한 로 정도 되겠네, 그치? 여기 use는 용도요. 한지 is naturally considered. 한지는 자연스럽게 여겨졌다 하고, 여겨지다, 이거 수동태. is considered. an invaluable part. 아주 값진 부분으로. 여기 in이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 이거 부정어가 아니야. 알았지? valuable 보다, very valuable이야, 이거. 원래 보통 in이 붙으면 부정이거든. 이거 부정 아니야. 아주 값진이란 뜻이야. 어휘 조심해. 부분으로 여겨졌다. 한국 역사와 문화의. 자, 됐지? 자, 비록 그 흐름이 하고 뭐의 현대화의 이게 흐름이야. 흐름이 seems to have made people forget.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잊어버리도록 about these papers outstanding qualities. 이 종이의 아주 놀라운 뭐야? 속성, 자질을 에 대하여, 대하네. 이 자질에 대하여 사람들이 잃어버리도 맞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현대화 때문에 한지 has endured. 한지는 지속됐고 remains relevant. 아주 유용하게 남아있다. 여기 remain은 여기 has랑 연결돼서 s가 붙어야 되고 이게 유용한이라는 뜻이야. 여기 알았지? relevant. 이거 단어도 잘 알고 있어. 유용한. 아까 뭐라고 했지? usable. 오케이. 유용한. 뭐 useful. 아, 유저블이 아니다, 솔직히. useful. 같은 표현이야, 이거. relevant.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여기가 영작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요 부분. seems to have made people. 왜 나오냐면, 여기가 문법으로 중요한 거든? 내가 선생님이 왜 to 다음에 have pp 나오면 이게 to 부정사 완료라겠지. 시제가 이쪽하고 다르다 할 때 to 부정사를 have pp 써줘야 돼, 동사를. 원형만 쓰는 게 아니라. 그니까 to have pp, to have made. to made는 안 돼. to make는 참. to have made야. 외워, 알았지? 그 다음 메이커 사역이라 여기 원형이란 말이야. 그지? 만들다 사람들 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 영작으로 내기 되게 좋은 파트지. 그지? 어, 잘 외워도. 자, 다음 today. 오늘날 in recent years. 최근에 finding even more functions and purposes. 자, 이 찾는 것은 하고 훨씬 더 많은 기능과 목적을 한지에 뭐한? 대한. 한지에 대한 훨씬 더 많은 기능과 목적을 찾는 것은 has become a trend. 뭐가 되었다? 유행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주어가 얘가 주어란 말이요. 저기 동명사로 단수예요. 여기. 여기에 purposes하고 function이라고 s가 붙었는데 얘는 주어가 아니요. 얘의 목적어란 말이요. 해서 와야 돼. 자, 어법 조심하면 돼요. 여기까지 알았지? 자, 여기까지. 이게 지금 한지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야.
한지의 특징 때문에 아까 애들이 우리가 그 한지가 그냥 다 쓰는 물건 이외에 다른 것도 쓸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한지의 다양한 뭘 얘기한 거야? 한지의 다양한 용도를 얘기한 거지. 주제가. 자, 오케이? 그리고 그 뭐지? 다양한 용도가 아직도 찾고 있다고 얘기한 거지. 여기 보면. 그걸 찾고 있는 게, 기능과 이런 걸 찾는 게, 저기라 했으니까, 아직도 유행이라 했으니까. 자, 오케이 됐습니까? 이 주제까지 싹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그레오름상 어색한 건 쉽겠지. 자, 그 다음 문장. 자, lately. 최근에, designers have using. 디자이너들이 사용해오고 있다. 한지를, 이거 뭐뭐 하기 위할 거 아니야, 그지? 만들기 위해 하고, 옷과 양말과 넥타이를 만들기 위해. 그럼 여기서는 이제 옷의 용도인데, 옷의 용도가, 자, 옷을, 한지의 용도인데, 그 옷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거지? 자, the fabric, 그, 뭐야, 섬유는 하고, these designers are using. 여기까지가 호칠수식이잖아. 관계대명사 대신이나 위치가 생략된 거고. 그러니까, 이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이, 뭐야, 직물은 is a blend of 한지 yarn with cotton or silk. 혼합이래, 혼합. 그냥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지의 실과, 그 뭐야, 그 면과 실크, 우리말은 비단이지. 비단을 같이 혼합해서 blend를 사용하는데. 한지만 사용하는 건 아니네. 자, this blend. 이 혼합은 is almost weightless and keeps its shape better than other materials. 자, 이 혼합은 거의 가벼운, 무게가 없는, 이 LESS가 없는이야. 가볍다는 거야. 그리고 유지시켜준 S. is랑 연결되는 단수야. S 꼭 붙어야지. 그것의 모양을 더 잘. 다른 저기 재료보다. 합치면. 그 다음에 it is also washable. washable이는 빠를 수 있느냐. 세탁 가능한 이런. 그래서 또한 빠를 수 있고, eco-friendly. 친환경적이다. 그 다음에 not only is 한지 clothing practical, but It also making waves 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shion show. 여기도 영작도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나도니가 문도로 나오면 왜 도치되는 거 선생님한테 얼마 전에 배웠지? 원래 문장은 이거야. 내가 선생님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 한지. 써줄게. 한지. 잠깐만. 지지고. 한지 is not only 아니지, clothing이지, sorry. 한지 is not only practical.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나도니가 앞으로 나가면서 이지가 같이 도치사 당한 거야. 자, 한지 clothing is not only practical. 이렇게. 자, 오케이? 자, 여기 나도니가 나올 수 있는 주어동사가 이렇게 도치돼 있어야 돼. 꼭 기억해야 돼, 여기. 나도니, 저 한지가, 한지, 아, 자, 한지 옷이네, sorry. 자꾸 한지라겠네, 아까, 그지? 한지 옷이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not only but AB, not only but B지? A뿐만 아니라 B도. 전체적인 거는, not only A but B, 아니? also가 들어가도 되고. 누구지? A뿐만 아니라 B. 자, 그것이 also 또한 뭘 만들고 있다? 큰 파장을 만들고 있다. 국내와 국제적인 패션쇼에서. 인기가 되게 많다는 거지, 그렇지? 자, it seems that 한지 clothing is here to stay. 자, it seems that은 뭐뭐인 것 같다야. 뭐뭐인 것 같다고, 여기는 한지 옷이지. 한지 옷이 is here to stay. 생활의 일부가 된것 같다. 지속되는 것 같다. 이런 뜻이야, 이거. 오랫동안 지속되는, 계속되는, 이런 뜻도 되고, here to stay가, 그 다음에, 일부, 뭐, 생활의 일부, 뭐, 이런 뜻으로도 이제 뉘앙스가 돼, 이거. 그치? 여기도 영자로 좀 알고 있는 게 좋아. It seems that 한지 clothing is here to stay. 자, 뭔것 같다고? 한지 옷이 뭐인 것 같다? 계속되는 것 같다. 지속될 것 같다. 또는 생활의 일부가 된것 같다. 자, 이렇게 정리. 자, 그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에. 자, one of 가 뭐뭐 중에 하나지? 자, 요거까지가 호칠수식이란 말이요. 한지의 가장 최신의 용도 중에 하나는, 이게 주어지. is a treat. 뭐다? treat다.
뭘 위한? 귀를 위한. 귀를 위한 대접이다. 현재 가장 최신의 용도 중에 하나는 그래서 여기 때 주어가 이거 아니지. 그래서 단수 기억해야 돼. 귀를 위한 뭐다? 대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각을 이용, 청각 쪽에서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쓴 거지, 이게. 물론 이제 이게 주제문이긴 해. 요 뒤에 전체. 자, customers can now buy. 이제 그 소비자들이 현재 살 수 있다. 스피커를이지 그러면. 관계대명사로 수식하니까 뭐 use 사용하는 하고 vibration plate. 아, 우리말은 진동판. 진동판을 이용하는 또는 outside panel, 외부 패널을 이용하는 스피커를 살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뭐로 만들어진 패널이야, 이렇게. 진동판하고 이 그 뭐지? 이 뭐지? 외부의 패널이 한지로 만들어진 거래. 그 메이드 오버에서 여기도 PP도 기억해야 돼, 문법으로. 자, compare to가 뭐뭐와 비교했을 때에서 어법으로 기억하면 돼. 이게 분사구문인데 compare ring으로 나오면 아마 이제 틀리는 게요. 자, 일반적인 그 스피커와는 저기 비교해서 이거와 비교해서 the sound that comes from 한지 speakers. 한지 스피커로부터 나오는 그 소리가 주어지 얘가 is stronger and sharper. 더 강하고 날카롭대. 한지에서 나오는 게. 여기에 사운드가 주어라. 여기 단수야. 스피커스가 주어가 아니라고. 수혜첩 조심하고. The paper's thickness and ability. 그 종이의 뭐 두꺼움과 and ability. 그 능력이 하고 요까지가 후치수식이요. 소리를 뭐하는? 흡수하는 능력이 help the speakers pick up the smallest vibration. 도와준다. 그 스피커가 잡아내도록 하고 가장 작은 뭐야 진동을 가장 작은 진동이라는 거는 미세한 진동을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help니까 목적어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이지. 여기 어법. 아 물론 영작도 이런 걸 알고는 있어야 돼. 요 정도 문장 영작도 알고 있어야 돼. 그치? 자 in addition 게다가 the fact 아, 이건 빈칸 additionally 뭐 furthermore 이런 거 비슷하지? 또는 more over 이렇게 어, 게다가 자, 그 사실이 하고 요거 동격 얼마 전에 이제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이거 위치를 쓰면 틀려. 절대 안 돼 이거. 자 후치식 드릴게. 어떤 사실? Sound will not change over time. 소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시간이 가면서 또 뭐 때문에? Strength of 한지. 한지의 강도 때문에 이렇게 돼. 자 여기 because of지 문장이 아니야. 여기까지 끊는 게요. 이게 동사라고 보면 안 돼. 여기 이 동사는 이 팩트가 주어요. 알았지? 자 그래서 한지의 강도 때문에 아주 시간이 가면서도 소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얘가 주어잖아 이렇게. 그지? 자 만든다 해서 S 붙여야 돼. 왜? 팩트 단수가 주어잖아. These speakers 이 스피커를 a great purchase 아주 좋은 구매로 만든다. 구매로 만든다. 그치? 사기에 되게 좋다는 거지. 자, serious music lovers, 아주 진지한 음악 애호가들은 will really able to appreciate. 이게 진가를 인정하다. 이거. 알다도 되고. 이 사람들은 실제로 진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The great sound quality. 그 아주 위대한, 뭐야. 소리 음질을. Of these speakers. 이 뭐에? 저기의 스피커, 이렇게. 이 양쪽의 그 공통의 주제는 한지의 용도지. 이 둘 다 주제가 똑같은 게요. 다시 얘들이 뭐라고? 한지의 용도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는 이제 옷한 거고, 여기는 어디야? 스피커에 이용한 것 뿐이지. 자기가 이렇게 주제는 한지의 용도, 다양한 용도 정도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입니까? 이제 마지막이네. 자, and now, 그리고 지금, and one of its most innovative uses. 그 한지의 가장 혁신적인 용도 중에 하나로, 여기 one of the는 무조건 복수명사다. 아, 한지의 가장 혁신적인 용도 중에 하나, 요게 뭐냐면, 요게 이 글의 제목이야, 요게. 그러나, 하고, 한지 may soon be traveling. 한지가 곧 뭐 할 것이다. 이동할 것이다.
into가 로 아니야. outer space, 우주로. outer space는 우리로 하면 그냥 우주야. 왜 우주 이렇게 되는데, 우주라고 하면 돼. Korea and the US. 한국과 미국은 are planning. 계획하고 있다. To use 한지. 한지를 사용하는 걸. 어디와 어디에서. 로봇과 우주선에서. 이거 언니일까? 에서잖아. Through a joint project. 뭐야? 공동 프로젝트를 얘가 통하여지. 근데 우주실 들어갔어. 프로젝트 실시하는 거. 나사에 의해서 후원하다잖아. 후원 받는. PPI? 왜냐면 프로덕트가 지가 후원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ED 문법을 기억해야 돼. 여기는 왜 워법이라고 했냐면 플랜은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잖아. 이건 뭐 초딩 정도니까, 그지? 자, 넘어갑니다. The paper. 종이는 has special properties. 아주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돼지 수식할 건 후치식 관계대명사니까 어떤 속성? 도와주는, 보호하는 걸 우주선을. 자, 이렇게 help는 목적어, 자, 목적어 자리에 동사 원형도 오지? to protect도 맞는겨. 이렇게. 자, 보호하는 걸 도와줄 것이다. 우주선을 어디로부터 도와줘? 해로운 광선으로부터. 태양을 이렇게. 자, 오케이. 여기 어법이나 영자 같이 외워두고. scientists, 과학자들은 hope to use 한지. 희망한다. 하고 to use 한지. 한지를 사용하길. 과학자들은 희망한다. 한지를 사용하길. In the future, 미래에. 미래에. For space probes. 우리말로 우주 탐사선을 위해. for가 위해정 되지, 그지? 우주 탐사선을 위해서. 그 다음, since it is less expensive. 왜냐하면, 한지가 덜 비싸기 때문에. 더는 아닐 거 아니야. 틀리게 낼 때나 막 뭐로 나오겠지, 그지?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무거운 게 아니고 더 가볍지? 뭐보다? The currently used materials. 현재 사용되는 재료보다. 이렇게. 여기도 PP 있잖아. 여기 used가 사용되는 에서 material 뒤에 수식 아닌겨? 여기도 과거분사야. 다음, as you can see. 네가 볼 수 있는 것처럼. People, 사람들은 keep transforming. 계속 바꾸고 있다. 이 transform이 변형시키다지. 어법으로는 여기에 keep ing. keep ing는 계속해서 업무하다잖아. 계속 변형시키고 있다. 한지를. 그치? 무수한 용도로. 그치? countless가 무수한이잖아. 무수한 용도로. 자, its ability. 그 한지의 그 능력은 하고. 어디에 어디에 적응하는? to the needs. 그 욕구에. 누구의? 모든 세대에 의해서. adapt는 적용, 뭐지? 적응하다 이거고. 어댑트는 채택하다. 이걸 들어가면 안 돼, 이건. 어댑트가 맞아. 그러니까 모든 세대 욕구에 그 적응하는 그 능력은 has led 이끌었다. 그럼 투가 로잖아. 어디로? 부활로, 리바이벌로. 어디 어휘로 뭐이? 이 전통적인 종이의 부활로 이끌었다. 이끌었다. So. So long as가 뭐뭐 하는 아니야. 뭐뭐 하는 한. 한지 continues to be treasured. treasure가 동사로 소중히 하다거든. 근데 태가 수동이지 소중히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 태 기억해. to be treasured. 이렇게. 소중히 되는 한 continue to가 계속해서 못마다잖아. 그러니까 한지가 계속해서 소중히 되는 한 there may be no limit. 한계는 없을 것이다. to가 볼까? 어디에 있지? how it will enjoyed. 어떻게 그 한지가 즐겨질지. in the future. 미래에. 어떻게 그 한지가 즐겨질지 미래에는 한계가 없다 해서 여기 즐기다가 아니고 즐겨지다지. 그래서 be enjoyed. 여기도 태가 이제 수동이야. 자, 오케이. 이해됐지 여기? 여기까지는 한지가 이제 다른 데까지 더 많이 쓰일 수도 있다는 거야. 왜? 튼튼하니까. 값싸고 튼튼하고 가볍고 이런 거. 이 특징을 얘기한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용도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무한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 한지가. 그지?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이제 사람들의 필요에 맞기 때문에 계속 살아남는다는 거지. 요 얘기가.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